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기 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기라는 말은 BAGGY, 베기라고 해서 백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루 모양의 팬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힙 부분, 배 부분, 허벅지, 밑단까지 여유가 굉장히 많은 그런 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평소에 베이직한 옷을 입는 사람이고요. 예외적으로 베기 팬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매니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베기 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베기 팬츠를 입어봤습니다. 제가 베기를 즐겨 입는 이유는 한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편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좀 편한 옷을 찾는 경향이 있죠. 그럴 때 가장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한 것만 찾다 보면 살도 찌고 자세도 흐트러지고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을 살려줄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이 베기 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날씬해 보여요. 제 경험으로는 한 7kg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기 팬츠를 안 입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입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베기 팬츠는 호불호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리얼 베기 말고 요즘 많이 나오는 세미 베기 있죠. 제가 지난번에 비즈니스 캐주얼 영상에서 입었던 블랙 그 베기, 세미 베기였어요. 배나 힙, 허벅지 부분에 살짝 여유가 있고 아래로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정도의 베기부터 시도를 해보시고 점점 통이 더 넓어지는 그런 베기 팬츠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날씬해 보이는 정도는 리얼 베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세미 베기 말고 리얼 베기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주 언니 패션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추하는 아이템 디자인부터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팬츠입니다. 어디 디자인인지 아시겠죠? 네, 꼼데 가르송입니다. 처음으로 베기를 시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40대 중반 이후부터 50, 60대들께서는 이런 디자인은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디자인을 조금 심플하게 입을수록 고급스럽고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은 그닥 예뻐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디자인 포인트는 밴드 아래로 이렇게 셔링이 많이 잡혀 있으면 뚱뚱해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셔링 잡히지 않고 패턴 자체가 이렇게 넓게 재단된 그런 디자인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슬림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다는 거고요. 셔링이 잡혀 있더라도 아주 살짝 잡혀 있거나 입어보고 그 부분이 좀 뚱뚱해 보이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꼭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기 팬츠는 디자인 특성상 미디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 디자인은 아주 미디가 긴데요. 뭐 이렇게까지 길지 않아도 이렇게 미디가 긴 베기 팬츠는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계단을 올라갈 때좀 불편해요. 그래서 베기 팬츠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입는 팬츠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신축성 있는 소재로 거의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완화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베기 팬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신 베기 팬츠가 거의 꼼데가르송의 시그니처 아이템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여드릴 베기 팬츠는요, 릭 오웬스 제품이에요. 허리 부분 보세요. 굉장히 넓죠? 이것 또한 미디가 꼼데가르송만큼 깁니다. 허리를 묶어서 입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허리 안쪽 보면 고무밴드로 입을 때 이게 너무 넓어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밴드가 두개 달려 있고요. 이 디자인은 입으면 예뻐요. 아방가르드한 그런 실루엣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유분량이 넓기 때문에 통통하신 분들도 이용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성이 너무 강한 제품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심플한 베개 팬츠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팬츠 같은 경우에 소재는 폴리 코튼 혼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가 나고요. 힘이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기 팬츠의 소재로는 아주 좋아요. 실루엣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조형성 있게 그렇게 보여지니까 좋은데 디자인은 너무 과하다. 중년이 입기에는 이런 디자인은 비추하고요. 다음 팬츠는요. 저지 팬츠예요. 면 100% 소재인데 이 또한 비추하는 디자인이에요. 왜냐하면 소재 때문인데요. 시추성이 좋고 소재가 굉장히 얇아요. 좀 비치죠. 이렇게 너무 얇은 니트 소재는 뭐 늘씬하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몸매가 좀 드러날 수가 있고 이렇게 좀 붙을 수가 있어요.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원단 두께감도 있고 좀 톡톡하고 구시감이라 그러죠. 형태감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지 소재라 하더라도 이렇게 얇지 않은 거, 조금 톡톡한 그런 소재를 고르시면 좋아요. 다음 소개할 팬츠는요. 레이온 텐셀 소재의 팬츠입니다. 이 디자인은 일반적인 베기 팬츠보다 길이가 좀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비추하고 싶은 디자인은 뭐냐면 허리 아랫부분에 주름이 있는 거, 셔링이 잡혔을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된다, 뚱뚱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또한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아까 꼼데가라송보다는 주름이 덜 잡혔고 덜 뚱뚱해 보이긴 하지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입을 때는 이 부분을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짧은 상의를 입어야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단 부분의 뒤쪽에 이렇게 고무밴드가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하지는 않은데 요즘 보면 면 소재로 좀 두꺼운 소재인데 뒤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뒤만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밑단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소세지 바지라고 했던 그런 디자인들요. 그런 것들은 우리 나이 때 입기에는 너무 캐주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딩 처리된 거를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더 좋겠고요. 되어 있더라도 소재가 조금 더 부드럽고 얇은 소재에 적용된 거, 그리고 전체로 다 밴딩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고르시는 게 우리 나이 때에서 입기에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레이온 텐셀 소재였고요. 그때 거의 폴리 나일론이 섞인 것 같은 그런 소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릴 이 팬츠의 소재는 비스코스가 98%예요. 폴리우레탄이 2% 들어간 빈스 제품이에요. 조금 전에 보신 것보다는 후들후들한 느낌, 레이온 그 특유의 그런 소재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좀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뚱뚱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온 소재로 된 베기 팬츠를 고르실 때는 신경 써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날씬하신 분들이야 어떤 거를 입든지 선택하든지 상관없지만 너무 후들거리고 얇은 소재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저지 소재로 된 화이트 베기 팬츠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저지 소재, 이 니트 소재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톡톡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저지 소재, 이런 니트 소재로 고르실 때 조금 두께감이 있는 소재로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리 밴딩이 되어 있더라도 뒷부분 보면 셔링이 따로 잡혀있지 않고
패턴 자체가 넓게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죠. 이런 디자인을 고르시면 힙 부분이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좀 유의하시면 좋고요. 이 밑단 뒷부분에 역시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너무 캐주얼해질 정도로 두께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정말 제가 10년 넘게 입고 있는 그런 팬츠예요. 길이감도 일반적인 배기 팬츠보다는 조금 깁니다. 보통 배기 팬츠가 좀 짧게 나와서 키 작은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거 아닌가, 키가 큰 사람들은 좀 입기가 힘들지 않나, 안 입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조금 이렇게 길게 나오는 디자인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위아래 비율을 잘 맞춰서 입어주시면 충분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일단 상하의가 1:1이 되지 않게끔 입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하의를 최대한 길게, 길어 보이게 그렇게 입어주시면 키가 크신 분들도 얼마든지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저지 소재로 된 배기 팬츠 추천해요. 너무 추리닝 느낌 나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키장류 롱재킷 코디 편에서 입었던 배기 팬츠예요. 미디가 굉장히 길고 일반적인 배기보다 길이가 훨씬 길어요. 뒷부분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셔링이 아주 조금 들어가 있죠. 이 정도는 뚱뚱해 보이거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앞부분에 이렇게 턱이 양쪽에 두 개씩 잡혀 있어서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팬츠는요, 마 55, 면 45%, 린넨 배기 팬츠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보신 적 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호프의 배기 팬츠인데요. 여름에 이렇게 린넨 들어간 면혼방, 린넨 혼방 소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워싱된 소재거든요. 워싱이 되면 소재감도 내추럴하고 굉장히 멋스럽지만 컬러도 굉장히 내추럴하고 예뻐져요. 그래서 워싱된 면이나 워싱된 린넨 혼방 소재의 팬츠가 있으면 그런 팬츠 고르시기를 추천합니다. 뒤에 보면 허리밴드 아래 따로 셔링이 없죠. 스타일리시한 핏으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좀 가성비 있는 그런 배기 팬츠를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게 안 보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너무 저렴한 디자인들, 우리가 좀 저렴하게 구입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었고요. 하나 정도 추천을 한다면 몬베라고 하는 브랜드에 이번에 여러 번 리오더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 면 워싱이었어요. 제가 실물을 보지는 못했지만 리뷰도 굉장히 좋고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또 다른 거 배기 팬츠 예쁘고 좀 저렴한 브랜드에서 나온 거 있으면 다음에 또 공유를 드릴게요. 다음은 면 97% 폴리우레탄 3% 들어간 릭 오웬스 제품이에요. 데님을 워싱을 해서 만든 소재이거든요. 좀 캐주얼해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디자인들보다는 캐주얼한데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고 소재의 두께감도 있고 어느 정도 형태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허리에 이렇게 밴드 되어 있고요. 앞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묶을 수 있고 거의 뭐 장식 효과죠, 이런 거는. 그리고 뒤에 따로 이렇게 셔링이 허리 밑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멋싱된 면 소재, 린넨 혼방 소재, 봄 여름에는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소재의 이런 배기 팬츠들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제품이에요. 소피드 후레의 배기 팬츠예요. 컬러도 베이지 너무 예쁘고요. 디자인도 나무랄 데가 없죠. 허리밴드가 들어가 있는데 몸판에서 연결돼서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이고, 요 앞에 주머니가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옆선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패치 포켓이 들어가 있고요. 허리 아래로 주름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입었을 때 그렇게 뚱뚱해 보이거나 그런 디자인 아니고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베기 팬츠 입으실 때 밴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일반 허리 밴드처럼 되어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고르시면 뭐 코디 하실 때 넣어 입는다든지 했을 때 크게 부담되지 않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고무줄로 이렇게 돼서 셔링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게 상의를 조금 짧게 입는 게 좋잖아요. 베기 팬츠가 짧으니까 그럴 때 그 부분 이렇게 충분히 가려서 입을 수 있으니까 베기 팬츠 입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티셔츠라든지 셔츠, 뭐 블라우스 어떤 아이템 하고도 코디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특별하게 베기 팬츠를 위한 코디법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에요. 대신 그거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기 팬츠, 그러니까 세미 베기일 경우에는 요즘 하이웨스트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 베기일 때는 뭐 하이웨스트로 입으셔도 되는데 저는 베기라고 하는 바지를 하이웨스트로 입는 건 좀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허리선 살짝 내려서 입는 거. 예, 그게 조금 더 여유 있고 내추럴하고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 팬츠 자체가 굉장히 여유 분량이 많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내추럴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려 입지 말고 약간 내려서 입는 그렇게 디자인된 팬츠를 고르시고요. 상의 아이템도 하의가 굉장히 여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상의도 살짝 여유 있고 이 베기 팬츠 정도의 실루엣을 위아래를 같이 유지해 주는 게 베기 팬츠를 훨씬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기 팬츠하고 신는 신발은요, 낮은 신발이 예쁜 것 같아요. 베기 데님 팬츠의 경우에는 하이힐도 예쁜 것 같은데요. 데님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루즈하고 편안하고 이런 실루엣을 그냥 신발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이 예쁜 것 같아요. 좀 낮은 신발 신는 게 훨씬 더 멋스럽고 편하고 자연스럽게 베기 팬츠를 입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주언니 패션뷰 여기까지입니다. 베기 팬츠 시도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세미 베기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또 기존에 시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베기 팬츠 더 멋있게 입으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